자, 포토샵에서 작업이 끝났으면 페이지 메이커를 실행하고 파일, 새 발행물 메뉴를 선택하여 페이지 크기는 A4, 종이 방향은 세로, 옵션은 양면 체크를 없앱니다. 왼쪽 여백은 22, 오른쪽도 22, 위아래는 25.5로 입력하는데 이 여백은 A4 가로 세로 크기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작업 크기를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 크기가 166에 246이므로 210에서 166을 빼면 44가 남겠죠? 44를 반으로 나눈 값 21을 왼쪽과 오른쪽 여백에 놓고 297에서 246을 뺀값 51을 반으로 나눠서 위아래 여백에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용 프린터의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 눈금자 물리기와 안내선의 물리기 메뉴를 선택한 후 작업하겠습니다. 돋보기 툴을 클릭하고 왼쪽 위 안내선의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꺼내서 왼쪽 0mm 지점에서 오른쪽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안내선을 표시할 때 아래 조절 팔레트를 보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위쪽 눈금자에서도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손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돋보기 툴로 오른쪽 아래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166에서 왼쪽으로 3mm 이동한 지점과 246mm에서 위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손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화면으로 보면 상하 좌우 안쪽으로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재단선을 표시해야 되는데요. 먼저 작업 영역을 돋보기 툴로 확대하고 제한선 툴을 클릭한 후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서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서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선택 툴로 가로와 세로 재단선을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손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이 영역을 돋보기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한 다음 조절 팔레트에서 좌우 대칭 아이콘을 클릭하여 반전시킵니다. 선택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고 가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위쪽 경계에 배치합니다. 단축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클릭하여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하고 선 툴을 더블 클릭한 후 오른쪽 아래 영역을 돋보기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다음 이번에는 상하 대칭 아이콘을 클릭하여 반전시킵니다. 선택 툴로 각각 선택하여 세로 재단선은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오른쪽 경계에 배치하고 가로 재단선은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의 아래를 경계로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아래 영역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해 줍니다.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 작업에서 저장한 0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발행물에 사본을 포함하겠느냐는 메시지 창이 뜨면 실무에서는 실제로 넣지 않기 때문에 실무와 가깝게 아니오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크기 안내선에 왼쪽 위를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클릭한 후 조절 팔레트에서 X와 Y의 수치를 0, 너비를 166, 높이를 246인지 확인합니다. 수치가 차이가 날 경우 직접 정확한 수치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미지를 보면 원래의 화질과 다르게 흐릿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야 하므로 파일, 환경 설정, 일반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경 설정 대화 상자에서 그래픽 표시를 고해상도로 설정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비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선 돋보기 툴로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문자 툴을 클릭하고 아래 공간에 드래그하여 글 상자를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01로 입력하고 서체는 도둠,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한 후 비번호를 재단선 끝선에 위치시키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자기 비번호로 저장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 시 저장은 항상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 작업물을 저장한 폴더에서 이두 파일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나 USB로 제출했다면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이 파일이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해서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8절 캔트지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